오늘은 내 맘대로 복싱 기본 스텝과 기본 자세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또는 조금만 넓게 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깨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자, 기본 스텝을 뛸 때 45도 방향, 지금 상대가 앞에 있다 가정하여 보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서게 될 거고요. 설 때 다리 간격 유지 잘 해주시고 뛸 때 전진 스텝, 백 스텝을 하실 때 짧게 뭐 2-3cm씩 짧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 몸이랑 다리가 따로 놀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다리가 모인다든지 또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잘못된 예입니다. 잘못된 예. 자, 뛰었을 때 자, 처음 배우시게 되면은 지금 스텝이 이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원래 뛰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죠. 이렇게 몸이랑 다리랑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를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간격이 보폭이 좁혔다가 벌어졌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뛸 때 보면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죠. 자, 빠르게 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이 동작이 잘 안 되신다 싶으시면은 제자리 뛰기부터 먼저 들어가십니다. 자, 섰을 때 자, 다리 어깨 넓이만큼 하신 상태로 45도 방향 이렇게 해주시고 제자리 뛰기부터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자리 뛰기로 들어갑니다. 자, 요 자세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싶으시면은 몸 전체를 같이 이동시키는 동작으로 2-3cm씩 조금씩 이동을 해볼게요. 자,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텝을 만들어 갑니다. 자, 뛸 때 주의해야 될 게 하체랑 상체가 따로 놀지 않도록 스텝 방향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지 않고 45도 대각선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 스텝이 지금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본 자세, 복싱 기본 자세죠. 기본 자세를 한번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팔꿈치는 최대한 명치 쪽으로 가까이 당겨주시고 볼 옆에 갖다 댑니다. 자, 그리고 앞손은 두뼘 가까이 내주시고 턱은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이때 어깨에 우리가 섰을 때 고개만 돌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턱은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가드레치 해주시고 자, 이때 뒷발 뒤꿈치는 들려있어야 됩니다. 들려있어야 되고 이 상태로 자세를 잡고 아까 스텝을 뛰어봤죠? 그 스텝과 같이 지금 기본 자세 잡은 상태에서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스텝을 뛰시면 되겠습니다. 뛸 때 주의해야 될 게 스텝을 뛸 때 가드가 내려간다든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만 좀 교정을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스텝을 뛸 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속도를 내셔도 되고 처음 하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맘대로 복싱의 치타 복서 배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